예전에 저도 혼자 이렇게 살 때 문득 갑자기 진짜 몸서리치게 이 외로움이 확 몰려들 때가 있어. 저런 식으로 저는 김건모 씨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거 혼자서 있다 보면 갑자기 약간 태도가 이상해지면서 뭐 말도 하고 갑자기 혼자 이상한 춤도 췄다가 뭐 이상한 연기도 했다가 노래 불렀다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. 아 저는 반대인데. 저는 반대인데. 아 그래요? 저는 그래?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느끼질 않아요. 왜냐하면 성격상 집에 와야 굉장히 그 저만의 편안하네요. 아니 혼자서 아무 접촉 없이 깔끔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막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. 근데 뭐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정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일 보시다 갑자기 악수를 청하고 그런 막 이제 그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밖에서 막 그게 그 생각을 못 했네요. 화장실에서 누가 악수를 청한다라는 건 서장군한테는 이거는 그럼 죽음이지. 야 그렇네. 그 생각을 못 했어. 그러니까 그 깔끔병도 그 병이라고요. 그 병이라고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말고 어느 어떤 누구도 소병 보고 바로 악수하는 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. 아니 근데 손등으로 다 딱 해야지 뭐 이렇게 손등으로 악수하자. 악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욕먹죠. 그러면 제가 욕먹죠. 너무 깔끔하다는 거는 사실 또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하고 또 이퀄이 돼.